반려동물 산업은 성장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성장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우리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데 부산경상대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중남미 순방 일정에 앞서 마이애미 시장 등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습니다. 가을밤을 뜨겁게 달굴 부산국제록페스티벌 현장 미리 만나보고요. 부산의 다양한 소식을 영어 뉴스로 만나봅니다. 부산의 변화, 부산의 미래, 부산 1위 뉴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광용입니다. 9월의 끝에서 인사드리는 부산 이데이. 모두 아름다운 가을날 만끽하고 계시죠? 와, 근데 벌써 10월이라뇨.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2022년에 남은 하루하루 매일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행복을 더해드리고 싶은 부산 이데이. 오늘도 새로운 부산의 소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 특사단 중남미 순방에 나섰는데요. 네, 특사단 활동뿐만 아니고 미국과 파나마도 추가적으로 방문해서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마이애미에서 멕시코까지 우호 협력을 마련할 뜻깊은 여정 함께하시죠. 박형준 시장은 우선 마이애미 시장을 만나 관광 컨벤션 교류, 금융, 블록체인 분야 상호 기업 진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우호 협력 체결을 위한 부산 초청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파나마시티에서는 경제협력 방안과 기업인 지원 등을 논의한 뒤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중남미 3개국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출장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캐스팅 보트를 쥔 중남미 국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첫걸음이자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아나운서, 네. 요즘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10월에는 정말 부산에서 한 달 살기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제부터 BTS 공연 그리고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까지 세상 흥겨운 축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포문을 바로 이축제가 연다면서요. 네, 더 화려하고 풍성한 라인업으로 돌아온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자,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10월 1일과 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2022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는 총 6개국 55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 보스톤 쿨러의 무대를 시작으로 넬, 부활, 잔나비, 새소년의 영국의 바스틸, 혼내까지 국내외 최정상 밴드들의 공연이 이틀에 걸쳐 부산을 뜨겁게 달굽니다. 또한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첫걸음 돌잔치와 DJ 공연, 다양한 부산 음식을 즐기는 스테이지까지 다채로운 축제로 펼쳐집니다. 와, 제 마음은 벌써 삼락생태공원에 가 있습니다. 아, 그만큼 역대급 록 페스티벌이 기대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록 페스티벌의 설레임을 받고 두근거림을 더블로 들고 찾아오셨죠? 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영어 뉴스인데요. 오늘도 데이비드 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지난 첫 출연 이후에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네. 주변 사람들이 부산 이대 뉴스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렇죠? 저를 알아봐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들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Let's kick it off with an exciting news. This is David Kim from BEFM, 부산 영어 방송. The BTS concert is set to take place on the 15th of next month to support the World Expo 2030 Busan at the ASEAN Main Stadium in Yeonde District. And this concert was planned for free with BTS, the PR ambassador, to host the 2030 Busan World Expo to grow Busan into a global city. The concert will also be screened live at the outdoor parking lot of the Busa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Next up, the City of Busan announced that on-site inspections for the UNESCO Global Geopark Certification of Busan Geoparks will be held for 5 days from September 26th. The UNESCO Global Geoparks Board of Directors is planning to conduct academic evaluations on natural heritage sites such as the Nakdong Estuary, Songdo Peninsula, Taejongdae, and Orukdo Island, which are representative geological sites in Busan, as well as the evaluations on the overall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nd cultural heritage. After due diligence, the Board of Directors will review it in December of this year, and a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certify or not will be made at the UNESCO Executive Board to be held at the UNESCO headquarters
in France in April next year. And last but not least, the Busan English Broadcasting Foundation, BEFM, will hold the 2022 BEFM Halloween Parade Festival to bid to host the World Expo 2030 in Busan on Saturday, October 29th. It is Busan's first local participation type Halloween event to be held in Gwangalli. A total of 40 million won in prize money is on the line for the contest parade and a costume parade. There will also be a music concert for all to enjoy after the contests. Please refer to busanparade.com for details and take your chances at the festival and maybe you could take home the grand prize. 네, 이쯤 되면 정말 시간표를 짜야 할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는 어떤 축제를 가장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BTS 공연을 제일 보고 싶긴 저도요. 한데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퍼레이드 페스티벌도 가보고 싶습니다. 할로윈 페스티벌? 네, 맞습니다. 마음에 드는 축제들 한두 개라도 골라서 즐겨본다면 더 특별하고 행복한 가을이 될 것 같아요. 네, 축제처럼 멋진 순간순간들로 이 계절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부산 이데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데이!